처음에 대본을 4부까지 읽어볼 수 있었는데, 사실 은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다 알기는 어려운 정도의 분량이었었어요. 근데 그막 떠드는 모습 안에서 내가 같이 존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서, 아, 이거 정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현장을 갔는데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한 현장을 보내고 있거든요. 기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30대들이 정확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가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, 저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았어요. 진주나 은정이나 한주를 보면 그들만의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도전을 하게 돼요. 근데 그 극복의 과정이 한명한 명이 그려져 있는데, 삶의 모먼트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. 어떻게 그 문제를 지각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언제 이렇게 1,600만 네, 파트너를 해볼 수 있을지. 저 감사합니다. 네. 김수현 배우님, 뭐 현빈 선배님 등등 또 공명 씨까지 좀 남자 배우복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공명 씨가 현장에서 또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밝은 에너지가 많은 분이어서 예, 제가 오히려 제가 더막 이래야 되는데 명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우리의 그런 케미가 잘 드러났으면 좋겠네요. 그죠? 네, 네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사실 혼인의 경험도 없고 또 아이를 엄마가 되어본 경험이 아직 없어서 워킹맘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컸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고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를 뵈서 아이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그때서 좀 엄마의 마음을 좀 많이 알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아마 연기하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